짜하. 오늘은 대바리가 부산에 방문해 보았는데요. 부산에서 오시리아 전철역에 방문했습니다. 대바리는 후진주차 공식을 사용하여 후진주차 연습 어떻게 보다 쉽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 대바리가 탑승한 차량은 15인승 현대에서 제작한 솔라티 차량입니다. 오늘은 후진주차 요령, 후진주차 잘하는 법에 대해 소개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후진주차 공식을 사용해서 누구든지 여행을 가셨을 때 얼마든지 이 공식만은 알고 있다면 차가 어떤 차량이든지 상관없이 후진주차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후진주차 잘하는 방법은 대바리가 앞전에도 후진주차 공식에 대해 유차 설명드려 보았었는데요. 차량이 크다 보니까 휠을 감는 만큼 얼마만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지, 얼마만큼 차를 뒤로 후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 공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차를 할 때에는 반드시 브레이크 페달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기어를 변속할 때에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어부터 변속한 다음 핸들 조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 운전자는 주차를 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거나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시선에 의식하다 보니까 물론 주차 연습을 매끄럽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차 연습을 할 때는 담대하게 주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후진 주차 공식 설명을 한번 드려 볼 텐데요. 주차칸과 우리 차랑 1m 가량 뛰어라. 얼마만큼 뛰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최대한 주차칸과 우리 차량을 붙였다가 우리 차량과 주차칸 방향의 거울 속에 주차선과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제법 떨어져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이 정도가 1m가 맞나? 모르시겠다. 문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요 정도 1m 되겠네요. 예, 1m가 맞습니다. 1m 맞췄다. 그러면 다음 주차칸 첫 번째 선과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자의 어깨에 일치를 시켜라. 예,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자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시트 포지션 위치마다 다르지 않냐? 맞습니다. 그러면 문짝 손잡이를 기준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문짝 손잡이의 첫 번째 선과 일치시켰으면 핸들은 주차칸 반대 방향으로 모두 감아서 천천히 전진. 더 이상 못 가겠다. 무리수 두지 마세요. 후진기어부터 변속해 주시고 핸들은 주차칸 방향으로 모두 감습니다. 천천히 후진. 더 이상 후방 카메라를 통해 들어갈 수 없을 위치까지 들어가셨다 라고 하면 무리수 두지 마시고 기어부터 변속하시고 핸들은 또다시 기어를 변속했기 때문에 주차칸 반대 방향으로 모두 감아 전진. 이때도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 겁난다 하시면 적당히 가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를 조금 많이 하더라도 항상 기어부터 변속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핸들은 주차칸 방향으로 또다시 모두 감아서 천천히 후진. 어디까지 후진해야 되냐? 양쪽 사이드 미러 속에 주차칸이 나란히 우리 차량과 평행되어 보인다. 더 이상 들어가실 필요 없겠죠? 핸들은 원위치하여 천천히 후진. 예, 주차칸 속에 내 차량의 엉덩이와 나란히 공간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셨다. 네, 전면 바라보시고 핸들은 머리가 기울어져 있는 오른쪽으로 모두 감아서 천천히 후진. 천천히 후진. 네, 더 이상 들어가실 수 없다. 그러면 파킹. 네, 대바리 차량이 솔라티다 보니까 주차칸 안에 차량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신속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때가 걱정이네. 이 쫀심이 허락을 안 한다 그런 걸 떠나서 얘 쫀심은 불필요한 쫀심 버리는 게 낫죠. 네, 지금은 편집자 조수석 방향에 주차칸에 주차를 할 텐데 이번에는 후진주차 수정하는 방법 1 써서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차칸과 1m가량 띄우고 주차칸의 첫 번째 선과 문짝 손잡이 기준으로 맞췄어요. 기어는 전진기어, 핸들은 주차칸 반대 방향으로 모두 감아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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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앞까지 나갔다. 네, 전방 감지기도 뚜뚜뚜뚜 하고 있죠. 더 이상 못 가겠다. 기어부터 후진으로 변속해 주시고 핸들은 주차칸 방향으로 모두 감아서 천천히 후진! 후진! 이번에는 당연히 조금 전 문짝 손잡이 및 운전자의 어깨와 맞추었던 주차칸 모서리, 즉 주차칸의 옆칸과 가깝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더 이상 겹쳐 보이도록 들어가려 하지 마시고 핸들은 원위치하여 천천히 후진! 엉덩이가 들어가신 걸 확인하셨다. 정면 바라보시고 머리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모두 감아 후진! 후진! 굉장히 차가 크고 넓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공식을 최대한 사용해서 후진 주차 수정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칸 방향에 거울 속 그리고 반대편 거울 속에도 주차칸과 내 차량이 폭이 비슷해 보인다. 천천히 핸들을 원위치하여 후진해 주시는 거예요. 후진! 네, 더 이상 후방 카메라를 통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주차 완성. 대바리가 항상 주차하지만은 조금 부끄러운 것은 이 솔라티 차량이 사실은 차량이 대략 한 1m 주차를 잘 해도 1m가량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으로 주차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다른 차량 방해되지 않도록 외곽이나 구서, 부산 사투리 혹시 대전에도 쓰나요? 귀티? 귀티는 안 써요. 이렇게 후진주차 잘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대바리가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이제 대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후진주차 잘하는 법에 대해 수정하는 법 1편, 2편을 사용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대바리였습니다. 짜빡! 물론 이 차량 갖고 전진주차도 가능할까요? 하죠. 전진주차요? 부산에 갈까요? 한번 해보세요. 전진주차까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